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상상이 아닌 것 같아. 고기 맛도 나는. 고급지게 기름진 맛이. 그래서 곱창이나 제육을 먹으면 몸에 죄지는 느낌인데, 아, 이건 마음껏 먹어도 옆사람 조금 안 맛있다는 그런 느낌. 깔끔한 맛. 살이 확실히 좀 그래도 탄력이 있어서, 씹는 맛도 나고. 맛있어. 그리고 비린내가 없어서 생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기 진짜 좋다. 지난밤에 술을 엄청 먹고, 아,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일단 이거 딱 먹는 순간, 이만 소주도 빌리고. 요런 맛입니다, 요런. 여기 사람 잡는 맛이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한탄강 오두막골에서 가물치구이와 맛있는 새우탕, 민물새우탕을 먹고 왔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멋있는 제인폭포를 보러 가볼 거예요.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시원하네요. 여기 있는 건 응해암인데. 네. 화산대가 굳은 거. 퇴적암 종류. 그리고 화성암 종류고. 아. 용암이 식어서 화산에 의해서 이제 생겨서. 진짜. 요거는 50만 년 동안에 380m를 뒤로 몰려놨으니까 1년에 약 1000m. 아. 그럼 100년이면 80m. 아. 그러나 분명한 거는 뒤로 몰려난다. 자연이 참 신기하네요. 신기해. 네, 정말 신기해요. 연천의 그 명소 중의 명소인 제인폭포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가지질공원의 회사사 정혜린이라고 하고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금 심사가 올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지금 합격 99% 선까지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관광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특히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고 방문을 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보배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요. 어떤 것들 있죠? 아, 오늘 가물치구이도 먹고 민물 새우탕도 먹고. 아,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최고죠. 제인폭포. 여기 제인폭포가 정말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지금 여기는 한탄강 댐이죠. 여기 사진 찍기 되게 좋지 않아요? 정말 명소예요. 명소. 네, 진짜 핫플. 네, 저희처럼 이렇게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면 연천에서 정말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